Ciao. Ciao. Crien giun dolce. Dolce. Ciao. 아유, 누구 전화? 우동아 포도예요. 우리 저기 사돈이야, 이태리. 그냥 모르니까 거기서 오는 전화거든요. 예. 오면 이렇게 우리 며느리 딱 이렇게 써놔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 요거를 이렇게 며느님이 다 적어줬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말이 뻔한 자리 인사가 써주셨어요. 그 이제 준하고 크리를 찾는 거 아니에요. 준준 이러잖아 지금. 예. 크리 크리 그러니까 준과 크리는 없다 논체 없다가 처음엔 내가 모르고 아웃 아웃 막 그랬어요. 근데 그쪽에서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니, 근데 오늘 저기 어쩐 일로 이렇게 이태리에서 전화까지 다 오고. 아, 지난번에도 이제 그 결혼식 때문에 오라고 얘기하셨는데 한번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조용히 있군요. 누가 결혼? 그 저기 우리 며느리 동생이요. 남매거든요. 요거를 여기다 아니, 근데 담아. 네. 정작 중요한 우리 크리스티나 씨는 안 보이는데요? 아, 좀 있으면 만날 거예요. 글로 바로 가고 저는 또 이렇게 싸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아니, 무슨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만, 네, 어휴, 따라오세요. 우리가 뭐 하든지 이제 보시면 알 거니까.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크리스티나 씨,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특별한 봉사하러 왔어요.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오늘은 컨디션 어때요? 몸이 좋아요? 좋아. 아, 다행이에요.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아이고 자, 이뻐. 밥 조금 해보세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 맛있어요? 사실 저도 이태리 있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이랬고 우리 할머니 저를 키워줬어요. 지금 할머니 모습 보니까 우리 이태리 할머니 생각나요. 그 옛날 할머니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크리스티나는 할머니에게 말동무가 되어지고 웃음을 선물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티나가 와가지고 이제 말동무하고 하니까 좋아요? 좋아, 아주 좋아. 죽겠어, 나는 아주 이렇게 외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 이렇게 다 만나고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머니 그게 좋으신 거예요. 외국 사람, 한국 사람 다 만나니까. 그러게요. 우리 할머니 오는 신기했나 봐요.